여러분 오늘 저희 길거리 돌아다녔는데 많이 알아보셨어요? 맞아. 사진도 찍고. 아니 보통 근데 보면 같이 이렇게 찍잖아요. 갑자기 그분이 우리 둘을 이렇게 찍는 거야. 둘이 서 보세요. 김치 아세요? 우리 둘이 이러고 찍었어. 이러고 찰칵 당했어. 민호 오빠 피부 상했어요. 피부가 제가 좀 많이. 아, 그런 말 하지 마. 얘 진짜 하루 종일 물어본다고 이제. 나 피부 안 좋아졌어? 아, 그런 말 좀 하지 마. 그냥 좋다 그래. 피부 좋다 그래. 오빠들 고민은 뭐예요? 보내드릴게요. 야, 너 피부 좋아졌대. 오. 응? 안 믿어? 안 좋아졌어? 내가 봐도? 아 나? 나만 어깨 넓어 보인다고? 어깨를 좀 넣고 다니게 그럼 안 넣어지냐 이렇게? 이렇게 넣고 다녀야겠다. 야 이거 너무 근데 아 보고도 못 본 척했는데 계속 하라고 일부러 보고도 못 본 척했는데 생일이시래 윤수님? 생일 축하합니다.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생일보다 이게 뭔지 아... 남자들은 왜 한 번 자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든 말하고 다니나요? 무슨 심리죠요 유유. 아, 왜 그럴까 이놈 새끼들이. 어린 거죠 조금.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? 약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여자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친구들한테 나 오늘 진심으로 들었다. 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.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이게 아 그게 하여튼 어린 거죠. 자기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심리죠. 저렇게 재열님 이렇게 하면 못 읽는다고. 아 왜 케첩이한테 짜증내.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했는데 하잖아. 야 어? 야 케첩이한테 짜증내냐고.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케첩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자식아. 어? 짜증내 그럼 나한테 내 차라리 날 때려. 알겠어.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.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. 못생겨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아님 못생겨서 좋아. 너 좋다 그러시는데. 아 저분 너 팬 아니야? 아니야 너 팬이야 확실해. 아 이거 너 팬이야. 너 팬이야? 아 무조건 너야. 아니야. 너 팬이야. 너 팬이야. 너 팬이라고. 나 저분 알아. 아니 너 팬이야. 네 팬이라고. 빨간 팬이라고 합의 보자. 빨간 팬. 키 차이 36cm 괜찮나요? 잠깐만. 너랑 36이면 몇 cm냐? 140cm인데? 너무 차이 많이 난다. 나랑 36cm면 안 보여. 유치원 가도 유치원 가. 어떤 걸 봤을 때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? 자기 관리의 기본은 절제지.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이 보잖아. 저는 어쩔 때 여자분들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냐면 오락적인 부분 절제 뭐 이런 거. 나는 몸매가 좋을 때도 대답 좀 하자 나 좀 아 쥐끼지. 나 어쩔 때 여자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나도 얘기 좀 할게. 어, 아, 안 해. 아, 알았어. 몸매 나가 있을래. 나 혼자 할 테니까. 아. 몸매가 좋을 때도 맞지. 남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? 남자도 이렇게 근육 있고 이러면은 자기 관리 잘해 보이잖아. 그치? 그럴 때. 재미없다, 눈매. 방송 개노잼 누구야? 아 누구냐고? 야 누가 자꾸 댓글로 악플 달어 너한테. 어 내 친구한테 악플 달지? 어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여자 별론가요? 아 근데 여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네.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게 왜 별로라고 생각하지? 전혀 아니에요. 난 나한테 호감 주면서 포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씨 외로워 죽겠네 요즘. 맞아. 이걸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여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. 내 주변 사람들이 연락하는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. 진짜 뻥한 친구 없어요. 전보다 오히려 더 없어요.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. 여러분들 없다고 얘기, 없다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? 없다고 여자랑 연락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. 여러분들 연락 좀 많이 해주세요.
아 그만해. 너 왜 살살 때리냐? 아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아 그만하라고. 잡아먹고 싶음. 아 좀. 네 애교 부릴 때가 이 느낌이야. 진짜 존내 꼴보기 싫어. 태우딘데 애교 부린 거 아닌데. 태우딘데 어디 귀여운 건데 애교 부렸다 그러면은 어떡하니? 제가 진짜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아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? 왜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지 근데. 진짜 얘 때문인 것 같아. 내가 그 원인을 찾았어. 그러면 저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. 그 여자 게스트 한 명 부르려고 해요. 나는 모르고 있어. 왜? 아 다음 주 아니다. 다다음 주. 너 안 알려주세요. 어? 아, 나 원래 그래. 이게 소개팅 컨텐츠구나. 아 씨, 연습을 좀 해야겠네. 아, 아 진짜 죽이고 싶다. 알지 알지. 안녕하세요, 맞습니다. 알지 여자들 뻑하는 거. 된다고. 넥타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. 이 열못 새끼. 씨. 가자 가자. 한잔해. 한잔. 넥타이 이렇게 가야 돼. 뚜루뚜루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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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 새끼 말하는 거 똥 마려워? 갑자기 똥 안 마려워 뜨뜨뜨 똥 터는 중이야? 떠보아 인마 좀 있어 이거 오늘 텐션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어 그래? 왜 우리 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제가 텐션 떨어졌을 때 못 봤는 저 그런 거 같아 텐션 떨어져서 한번 해볼까? 알았어 진짜 텐션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 아... 누가 더 키 크냐고요? 어... 얘가 더 크고요 네 저는 고추가 더 큽니다 손 잡아봤냐고? 잡아봤죠 딴 것도 잡아봤어요 머리끄댕이 왜? 너 그러나? 아 안돼 머리끄댕이 그냥 너 머리끄댕이 잡았다고 아, 미친놈아 나 생각도 못했어 안돼 자 안돼 아 자 안돼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머리끄댕이 잡았다니 그냥 장난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이 안돼 진짜 안돼 안돼 큰일나 나 진짜 의도한 것도 아니고 몰랐거든 이 사람들 다 알아 나보다 더 빨라 눈치가 와